향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풀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용기를 내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 풀트 공동체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리고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우리 여기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왜냐하면요, 저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자세하고 또 세밀하게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들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이 시간들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요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외침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힘을 내어서 우리 창조신앙을 올바르게 붙잡는 우리 폴트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네 번째 강의 시간으로서요. 하나님의 6일 창조 중에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살펴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6일 창조에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어서요. 한번 6일 창조 끝까지 한번 우리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셋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지난 시간의 리뷰입니다. 부디 맞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라 그 모든 빛의 근원 되는 최초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넷째 날에 이 모든 빛의 근원 되는 그 빛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그 빛을 통해 빛을 얻게 된 광명체 바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둘째 날 창조한 게 뭐라고요? 하늘, 공간,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모두 맞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기지 않겠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공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공간이었죠? 그 당시 지구는 물로서의 지구로 존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물로서의 지구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물을 둘로 나누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떤 것과 어떤 물로 나누었죠?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공간에 대해서 하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을 통해 공간, 곧 하늘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물로 가득한 지구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섯째 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섯째 날을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조류와 어류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하늘을 채우시기 위해 조류를 만드셨고요. 공간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공간 아래에 물이 생겼죠. 공간 아래에 물을 채우시기 위해 어류를 만드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창조하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셋째 날 창조와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셋째 날 창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는요, 지난 둘째 날의 창조와 연속성상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바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셋째 날의 창조는요, 하늘 아래의 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둘째 날까지만 해도요, 하늘 아래에는요, 온통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땅, 육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자, 9절과 10절은요, 셋째 날 창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 공간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늘 아래를 가득 채우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 물이 없는 부분에는요, 묻이 생기면서 땅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묻을 뭐라고 부르겠다? 땅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물이 모인 곳을 뭐라고 부르겠다? 바다라 부르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하늘 아래의 물을 정돈하시면서요,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창조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그 땅에요, 식물들을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요,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된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된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요. 그중 땅이에요, 식물. 근데 그 식물은 어떤 식물이요? 씨를 맺는 식물과 열매를 맺는 나무로
능력으로 그 땅을 채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예요. 그것은 바로 그 종류대로라는 부분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자, 그 종류대로라는 말은요, 셋째 날 창조에서요 우리가 세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종류대로라는 이 단어를요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는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 단어를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요.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조류와 그리고 어류를 창조하실 때에도요, 그리고 오늘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요 알 수 있어요. 이뿐입니까? 식물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를 채우는 여섯째 날의 창조를 봐도요 동일하게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요 무려 네 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만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만 살펴봐도 그 종류대로라는 그 말이요 총 7번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여섯째 날의 창조를 기록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종류대로라는 그 문장에 집중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자, 역시나 본문에도 명확하게 그 종류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가축과 짐승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이 기록이요, 그 어느 것보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성경적인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양한 생물체의 유전자를 놓고 그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체들의 유전자들 가운데서요 공통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바로 그들의 근거를 가지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명체들이요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해요. 생명과학자는 그것을요 모든 생명체의 공동 조상, 바로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는 약자로 LUCA, 속히 말하는 루카라고 말합니다. 루카가 뭐라고요? 모든 생명체의 공동 조상. 바로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진화론의 정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쥐의 유전자가 몇 프로가 일치하는지 아세요? 사람과 쥐의 유전자가 무려 80%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는 그 전에는 98% 일치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2005년의 연구 결과였어요. 근데 최근에 또 연구 결과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침팬지와 사람의 경우 약 70% 밑으로 유전자가 일치한다라는 연구 결과로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그래도 많이 있으니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로 진화되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침팬지에서 사람으로의 진화는요
진화와 변이가 더해져서 100%의 인간으로 진화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방식의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요, 끝까지 진화를 거슬르고 거슬르고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 되는 것은 단 하나의 단세포 생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스스로를 제약하고 또 스스로를 단세포 생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낮추는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꼭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세포 생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침팬치와 같은 동물로부터 시작되고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며 각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품은 채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 땅에 태어난 고유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하나 모두 소중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요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부터요,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여 그것을 붙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폴트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나가야 할 그 걸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주장들, 진화론의 주장들이 학문적인 힘으로 창조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창조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들은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창조론을 부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도 과학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긍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화론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체의 다양화의 원인이 되는 창조 유전체학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유전체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에 창조과학회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창조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창조 유전체학에 대해서요,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것은요, 각각의 종류의 생명체들에게는 공통의 유전자 외에도요, 다른 생명체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고유한 유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공통된 유전자도 있지만 공통되지 않은 독특한 그 생명체만의 유전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유전체학은요, 공통된 유전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생명체의 어떤 특별한 그 유전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고유한 유전자를 반드시 지니고 있고 그 반드시 지니고 있는 고유한 유전자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생명체만의 고유한 유전자, 그것을 바로 창조 기원의 유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바로 이 창조 기원의 유전자 없이는요, 새 종류의 생명체로 진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딱 설명드릴게요. 진화론자의 주장은 간단해요.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로 진화가 된다. 그 이유는 이 생명체의 유전자와 이 생명체의 유전자의 대부분이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가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화론의 주장에 반대하는 창조 유전체학의 학자들은요, 이 생명체와 이 생명체에 유전자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같은 유전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생명체 간에 서로 다른 유전자에 집중하겠다. 그런데 이 다른 유전자가 무엇이냐? 이 생명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다른 생명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이 생명체만이 가지는 바로 그 고유한 유전자이다. 그 유전자를 나는 무엇이라 부르겠다? 창조 기원의 유전자라고 부르겠다. 왜? 이 유전자를 이 생명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면서 이 생명체에게만 고유하게 이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 거냐면요, 꿀벌과 파리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꿀벌에 몇 개의 유전자가 있는 줄 아세요? 꿀벌에 총 23,471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 89개의 유전자는요, 진화론을 설명할 수 없는 꿀벌만의 고유 유전자, 고유 유전자가 뭐라고요? 창조 기원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89개의 유전자, 창조 기원의 유전자는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꿀벌이 가지고 있는 89개의 창조 기원의 유전자는 바로 꿀벌이 로얄 젤리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로얄 젤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MC들에게 먼저 좀 물어봤어요. MC들 잘 아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로얄 젤리가 무엇인지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로얄 젤리는요, 여왕벌의 음식물이에요. 여왕벌이 먹는 건데요, 여왕벌의 음식물로서 일벌들의 꿀벌들, 그 일벌들의 입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로얄 젤리는 일벌들이 그 로얄 젤리를 만들어서 여왕벌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여왕벌은 하루에 2천에서 3천 개의 알을 낳아요. 하루에 2천 개에서 3천 개의 알을 낳는데 그 2천 개에서 3천 개의 알이 부화한 후에요, 그 알에서 부화한 모든 그 벌들이요, 처음 3일간은요 모두 이 로얄 젤리를 먹게 됩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면요, 이 꿀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냐면 3일 이후에도 로얄 젤리를 먹는 벌, 3일 이후에는 로얄 젤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꿀과 꽃 가루를 먹는 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3일 이후에도 로얄 젤리를 먹은 벌을요, 그 벌이 바로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꿀과 꽃가루를 먹은 그냥 벌들은요, 일벌이 되는 겁니다. 즉 3일간의 먹이에 따라서요, 불과 40일에서 60일밖에 살지 못하는 그냥 일벌이 되기도 하고요, 3일 이후에도 로얄 젤리를 먹는 그 벌은요, 몸집이 크기가요 두 배 이상으로 자라고 약 300만 개의 알을 낳는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40에서 60일밖에 못 사는 일벌과는 달리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장수하는 그러한 여왕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로얄 젤리인데요, 이로 인해 예로부터 로얄 젤리를요 만능의 자연식품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꿀벌을 꿀벌답게 만드는 것, 꿀벌 중에서도요 여왕벌로 만드는 것, 그 꿀벌이 로얄 젤리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꿀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자, 바로 창조 기원의 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반면 파리는요, 벌과 비슷하게 생겼고 또 둘 다 윙 소리를 내면서 날지만요, 파리는 아무리 진화하여도요 꿀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에게는 바로 이 로얄 젤리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꿀벌의 창조기원의 유전자는 결코 파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동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 진화된 것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각자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과 종 사이의 공동 유전자보다는요, 창조기원의 유전자, 바로 그 다른 유전자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아마 한 중간부터 조금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느끼셨어요? 제가 이 설명을 굉장히 빨리 했다라는 걸? 왜 빨리 했냐면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생명과학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카이스트 학생도 앉아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기에 뭐 우리나라 명문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생명과학 전공, 생명공학 전공자들도 앉아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학부부터 신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까요? 제가 생명공학에 대해서 알까요? 사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그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들하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저의 이성이 자란 이후에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냥 믿어.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믿어. 이유가 뭐가 중요해. 그냥 믿으면 되지.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말이 저는 좀 싫었습니다. 제가 좀 뭐 반항아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믿으라고 하는 말이 저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러한 창조과학의 주장들과 이론들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간직하여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창조신앙이 생기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건 사실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에게 어떤 걸 이야기해주고 싶었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가는 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이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의 영역에서도요 결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아. 그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아.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이것이 타당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반발과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며 우리는 주눅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과학계에 영향력자들이 있고 권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과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조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두 발 벗고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하지만 부족할지라도, 시작은 미비할지라도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된다면요, 저는 이것이 곧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될 만한 이론으로 또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알아요? 진화론도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거든요. 모든 것은 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비과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과학은요, 창조신앙은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학자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주눅들지 마세요. 그들 앞에서요 수그리지 마세요. 우리의 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에 대해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분들은요 제게 찾아와 주세요.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좋은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을 이해해야만 창조론이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창조도 과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그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설명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창조 과학적 이해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우리에게 창조신앙이 확실히 자리 잡은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창조신앙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사실 창조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근거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것을 이해하려 힘쓰다가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에게 창조신앙이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만 느끼지 말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한 중간에 창조 신앙만큼은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조 과학의 이론이 본질이 아니라 창조 신앙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비록 창조 과학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창조 신앙은 굳건하게 붙들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인간의 유한한 이해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의 빛, 둘째 날의 하늘, 셋째 날의 땅과 바다,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의 조류와 어류, 여섯째 날의 모든 땅에 기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닮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듭시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가져갑시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하나의 단세포에서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의 단세포에서 진화와 변이를 거쳐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와 은혜 속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빚으셨고, 여러분 모두 개개인에게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부여하셨으며,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세상의 헛된 이론과 타협하지 말고 앞으로 굳건하게 묵묵하게 꿋꿋하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잠히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창조하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무언가는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위대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나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 창조신학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창조신앙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학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 과학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창조 신앙이 더하여 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창조가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신앙이 더하여 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과학보다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내가 머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번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주간에 하나님의 6일 창조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혹시 여러분의 머리에서 굉장한 혼란과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는 너무 달라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주간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사실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근데요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갈등과 내 머리 가운데 혼란을 하나님께서 잠재워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셔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이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혀져 있는 나의 머리가 믿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갈등 있는 나의 마음과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차셔서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머리 가운데 혼란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사라지고 평안함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기에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좋지 않으니 그런데 오는데 내가 그렇게 불편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고 있는 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